사도신경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서는 1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면서 구원론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이 죄 용서 받고 새롭게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죄 용서함이 없다면 항상 죄의식에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두 남매가 부모님 모르는 가운데 남동생이 실수를 하여 정원에 있는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누나가 이 사실을 보고 아빠에게 이르겠다고 합니다. 누나, 이러지 마. 나 혼나게 된단 말이야. 누나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말을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래, 누나, 말을 잘 들을 것이니 말하지 마.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누나와 동생은 약속을 잘 했습니다. 그날을 잘 지내서 갔습니다. 한날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오늘 집안에 있는 집안 청소를 하고 아들은 채소밭에 가서 풀을 뽑아야 한다. 각자에게 일을 시키었습니다. 아들을 향하여서 일을 하라고 하고 누나를 향해서 집안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누나는 집에 돌아오는 동생에게 집안 청소를 네가 하렴 하면서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동생은 누나가 해야 하는 것이야. 아버지가 누나에게 말을 한 것을 나에게 시켜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때 누나는 지난번 누나 말을 잘 듣기로 약속한 거 잊었니? 그 말에 그만 동생은 알았어 하면서 힘들게 집안 청소를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동생에게 다 넘기는 일에 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 화분 하나 깨뜨린 것이 이렇게 나를 힘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누나를 보는 눈길도 그렇고 아버지를 대하는 눈길이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기만 하여도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누나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정말 힘든 삶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아버지에게 화분 깨뜨린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누나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누나는 여전히 나하고 약속 잊었니? 하는 것입니다. 그 화분 사건 잊었니? 하고 누나는 재차 말을 합니다. 동생은 말을 합니다. 아빠에게 말을 하지 마라. 누나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잖아.
나는 아빠로부터 용서 받았어. 그러니 누나와 약속은 끝났어. 이렇게 용서받고 보니 죄의식 속에 살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는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부분은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입니다. 오늘 죄를 용서받는다,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의 놀라운 초점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의 엑기스라고도 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함축된 신앙 고백의 엑기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의 엑기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귀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을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구원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심어 놓으시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뱀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게 되어서 같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하마르띠아입니다. 하마르띠아. 이 하마르띠아라는 이 말은 뜻은 활을 쏘는 자가 관역을 못 맞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한다면 적중하지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먹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소극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 두 단어로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성경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 많은 말들 있지만은 단 두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라고 봅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겸손하라. 등등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 과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했든 모르고 과실을 했든 어떻게 됐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잘못에 빠지거든 누가? 형제가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 자를 회복시켜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실수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잘못되어도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알고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으면 안 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그것을 그 하게 되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라 이 말입니다. 죄의 범주가 뭐 엄청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먹는 거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 아닌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걸고 보니까, 이러한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기에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함축된 신앙 고백의 엑기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왜 그런가?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심판까지 성경 전반을 함축해 놓은 성경의 엑기스라 봅니다. 그 가운데 죄의 근원을 오늘 봅니다. 죄의 근원은 사탄이라는 것은 이미 판명된 것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속아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거짓말을 잘하는 자와 평화, 협정, 물, 회담, 이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이게 되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앞에서도 그렇고 이땅 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거짓말을 하는 자와 함께 하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거짓말을 배우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지 아니하려고 하지만은 또 실수로 속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속는다면 죄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과 대화를 하는 중에 단첫 말에 넘어지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위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 넘기자, 그래서 돈을 챙기자, 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지게 되면서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 등에 보면 뱀, 용 등이 사탄으로 나타나고 속이는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함께하면 그들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의 무리가 되지만은 사탄의 무리와 함께하면 사탄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외치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 진리의 사람이 되지만 거짓을 외치는 자와 함께하면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그 죄 좌소는 어디냐? 죄는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 둥지를 터느냐?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더러운 생각을 하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죄악이 되고 더러워지고 불순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둥지를, 죄의 둥지를 털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와는 멀리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가 공중에 날아가다가 새가 변을 눕니다. 그것이 혹 내 머리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죠. 실수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죄가 둥지를 틀도록 내가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자가 죄인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라고 반문하시겠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대표 선수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가 되었든 고의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하면 그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을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최초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인류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것은 온 인류가 범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을 따르면 범죄한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죄들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을 반역한 자가 있습니다. 이건 가상적입니다. 그가 해외에 가서 군사훈련을 잘 받고 강한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었다고 하여서 훌륭한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역자가 저렇게 하여 반역질을 한 것이라고 오히려 걱정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그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말할 것 없습니다. 사망과 고통입니다. 죄는 선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입니다. 죄지은자가 숨어서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입니다. 결과는 영혼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자연과 인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가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연과 인류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네 씨와 그녀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뭔고 하니? 하와가 뱀과 사탄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사탄의 속임수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범죄하게 한그 사탄 말입니다. 뱀. 그러므로 네 씨와 그녀의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러니까 인간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예,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강림할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될 때에 사탄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영원한 형벌 속에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왔는데 그 전에는 해산의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해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따라오고 힘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기를 놓다가 죽는 산모도 있음을 가끔 봅니다. 정말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아이고 난 시집가도 아기 안 낳을래, 아기 놓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말도 들려집니다.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이 없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일들입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저주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피폐하였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연계가 저주를 받게 되고 피폐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큰 피를 내리니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선악과 나무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 그거 먹어서는 안 돼 하고 하와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오지 아니하고 사탄은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왔습니다. 참 지혜롭게 온 것이지요. 하와에게 왔어요. 직접 들은 아담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 하와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임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어왔습니다. 아담에게 물어왔고 아담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되고 수고해야 빵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 죄의 그 결과는 질병이 각종 나타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어서 질병 얻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호모섹스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질병, 그건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임질, 매독, 이게 무슨 병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에이즈
그가 더 무서운 병이, 임질매독보다 더 무서운 병이 생겼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또 어디에서 호모섹스하는 자들로부터 얻어져 나오니,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호모섹스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낫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죄는 선을 파괴합니다. 선한 것을 파괴하고 악을 가져오게 된단 말입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잠언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총으로 쏘고 칼로 죽이고 이러하지만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말입니다. 아편전쟁 아시죠? 중국의 아편전쟁. 총칼로서 감당을 하지 못하지만 아편, 지금 아편 그걸 선하다고 할 수가 없죠.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완전히 손을 들게 되는 일이 생겼지요. 그러므로 죄는 선한 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죄 용서를 받는 비결은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잘못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힘들어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질 못합니다. 그러나 짐을 내려놓게 되면 평안한 것 같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편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나와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